자, 우리 그 2020년 9월 거, 고1 거, 이거 지금 문제 중에, 지금 이게 1번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문제 푸셨던 그 모의고사 문제집에서는 21번에 해당되는 문제일 거야. 21번에, 여기 밑줄친 have the same scenario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제 아는, 이걸 우리가 함축적 의미가 뭐냐,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아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Have that same scenario라는. 근데 이런 문제를 공략할 때 선생님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해석을 해갖고 답을 낼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오바예요. 못 맞출 가능성이 더 크죠. 왜냐면 이런 문제는 이게 지금 21번에 들어있잖아요. 21번, 뭐 20번, 그다음에 22번, 23번이 다 어떤 문제냐? 이들이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다음에 제목. 그다음에 주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건 전부 같은 유형의 것들을 묶어놨어요. 거기에다가 마치 빈칸 문제 31번, 2번, 3번, 4번 모아놓은 것처럼.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추론이라는 그런 그 영역의 문제인데요. 추론의 문제는 한마디로 따지면 자, 뭐그 전체적인 글의 내용에서 객관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그 글의 주제 또는 요지 또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바뀌어서 이전까지는 없던 그런 신유형이다 보니까, 이거 21번 해당되는 문제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셔야 알겠지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41, 42, 43, 44, 45 해가지고, 빈칸이 긴 장문 독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짧은 거, 두 개짜리, 그나마 좀 짧은 거, 거기에 42번도 새로 바뀐 신유형이에요. 그게 이제 바뀌어서, 그거를 이제 좀 공략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공부를 우리가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그 간략하게 대략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1번, 여기 우리 책에 나오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 제목을 고르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같아요. 접근한 방법이란 건이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다. 그 말은 이 글이 전체적으로 무엇에 관련된 글이냐. 그죠? 그말 한마디로 주제가 뭐냐, 또는 요지가 뭐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제목은 그 요지를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책에 있는 2번 같은 경우는 그 요지를 가지고, 그거를 뭔가 이러한 주제의 형태가 아닌 제목의 형태, 단어들로만 나열된 이것과 같은 또는 비슷한 형태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것과는 좀 다르게, 자, 이렇게 이 문장에 have the same scenario란 말은 이 글의 주제하고 여기 있는 빈칸의 내용, 여기 밑줄 친 부분하고 내용이 일치하거나 그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have the same scenario를 쓴 거예요. 시나리오라는 말은 똑같은 시나리오는 뭐 스토리란 뜻이겠죠? 그 말은 이 글에 나와 있는 주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이 다섯 가지의 선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웃겨요. 뭐냐면 2번 같은 문제 형태는 많이 다뤄봐서 잘 하는데, 또 의외로 1번 같은 문제 새로운 유형이 나와버리니까 이 문제 많이 틀려요, 또. 우리가 그걸 응용한다 그러거든요. 응용력이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1번은 굉장히 많이 틀리고, 2번은 항상 하던 형태니까 별로 틀리지 않고 또 그래요. 근데 접근법이 같아요, 사실은. 자,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지금부터 그럼 선생님이 그 여기 해당되는 좀 어려운 단어들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자, 내가 지금 단어를 좀 확인할 테니까. 자, 뭐, 대부분, abandon 이란 단어. 일단 체크만 먼저 합시다. 그 다음에 current. 자, 이 latest 란 단어를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latest. 그 다음에 charge 란 단어, charge. charge는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replacement. 이것도 manufacture라는 단어, manufacture. 일단 체크만 먼저 하시고 선생님이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feature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다시 언급할게요. 그 다음에 justification이라는 거, 우리 책에 안 나와요, justification.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딱히 No wonder라는 건 우리가 뭡니까? 대충 no wonder는 놀랍지 않다라는
라는 뜻으로 수거체에서 많이, 수거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그 다음에, 뭐, take the lead라는 단어도 알아야 될 겁니다. take the lead. 마지막에 when it comes to는, 이거는 우리가, 문법에 넣어야 되나? 아무튼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자기가 체크한 것만 나처럼 한번, 여러분, 그 단어에 한번 체크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아, 인지 적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 멈춰 드릴게요. 갑시다. abandon이란 단어. 뭔가를 버리다. 라는 뜻이죠? 버리다. 그 다음에, current는 현재의. 컴퓨터 약간 또 이상하네. 이 latest를 여러분이 좀잘 봐야 되는데, 왜냐면, late란 단어에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 late, 잠깐만요. later, 그다음에 latest. 그런데, 자, letter, 그다음에 last. 많이 봤던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 나는 late는 last밖에 모르는데? 라는 그런 의미로 쓸 거예요. 자, late가 왜 그러냐면, 이 레이터, 레이티스트는요,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이 레이터와 이 레이티스트는 우리가 순서입니다. 똑같은 레이트인데. 자, 그래서, 레이터라는 말은 시간에서 나중에, 더 이후에, 그러니까 see you later란 말쓸 때, 나중에 보자라는 의미, 지금보다 더 나중에라는 의미로. 그런데 이 레이티스트는 가장 나중에라는 건 뭐냐면, 최신에, 가장 최근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가장 나중은 가장 최신이 되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이 레이터는요, 자, 어떠한 이야기책에서 더 뒤에 부분, 후반부를 말해요. 그러면 라스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야? 그거의 마지막, 순서에서 마지막을 말해요. 요렇게 레이트라는 형용사, 이게 비교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쓰인 레이티스트는 최신이라는 뜻입니다. 라스트는 마지막이라는 뜻이고요.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harge란 단어는 우리가 그 충전이란 말이네요. 충전. 충전기란 뜻은 charge, er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charge는 충전이란 말을 씁니다. 충전. 자, 충전.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replacement는 여러분, replace 뭡니까? 뭔가를 교체라는 뜻이죠. 이때는 replacement는 교체 배터리 뒤에 나와있죠. 대체. 대체 말고 또 교체. 대체 교체 바꾸는 거니까.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manufacture는 생산하다. 자, 이런 뜻이고. feature라는 단어는요, 특징. 이런 뜻이 특징. 피처는 특징.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나와 있는 justification은 이 단어, 이 문장에 여기에 중요한 내용 같은데, 정당화입니다. 정당화. 정당화가 뭔지 알죠? 이게 옳다라고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뭐 이게 정당화라는 거, 여러분 잘 알겠죠? 그 다음, 노원도 아까 말했죠?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take the lead란 말은 뭔가를 이끌다. 자, take the lead란 말은 뭔가를 이끌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란 단어. 잠깐만요. 이것만 얼른 확인 좀 합시다. 그 다음 when it comes to는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when이 언제 뭐할때이 comes to 올때 이런 뜻이 아니고 뭐뭐에 관해서는 이란 뜻으로 쓰이고, 여기에 있는 to는요, 게다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요, 이런 식, 아이고, 여기 잘해야겠다. 뒤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명사를 씁니다. 그럼 이 명사 자리에는 동명사인 ing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우리 이제 내용상 봅시다. frequent란 말은 빈번한, 자주 있는, 그죠?
업데이팅 프로그램 여러분 뭐 나보다 더 잘하실 거고 업데이트 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afford란 단어 뜻이 뭡니까?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due to란 단어도 여러분 아셔야겠다. due to는요 뭐 thanks to 뭐뭐 덕분에라는 말, 뭐 because of라는 같은 뜻으로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라는 걸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drive란 말은요, 뭔가 우리가 운전하다는 뜻이지만 밀어붙이다, 추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re driven to란 것은 수동의 형태니까 뭐뭐하도록 뭐 강요되어진다거나 뭐 추진되어지거나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내가 좀 내용상 아직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잘, be disappointed with는 무엇무엇에 실망하다라는 뜻이죠. 이 라운치가 뭡니까? 라운치. 출시. 출시하다. 뭔가 시작하다. 뭐,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하다는 말, 라운치라는 말. 장착해서 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뜻으로 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선생님이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 글의 주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는 건지, 과연 그것과 이 밑줄 친구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를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다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작할까요? 자,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자, 뭐, 야, 나 이거 모르는데. 100만에 곱하기 100이면 얼마예요? 자, 7억입니까? 오케이, 7억.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밥질을 뒤져봐야 될 뻔했습니다. 자, 오케이. 뭐 되니까 7번, 7억 개 이상의 휴대폰들이 있다. 그런데 이 뒤에 used란 단어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살색, 갈색으로 친 부분들이 어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자, 왜냐면 여기에는 보다시피 지금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요, 동사가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이게 맞고 틀린 거를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 이거는 지금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고, 과거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이라는 얘기를 몇번 하죠. 그죠? 물론 이 자리에는요 형용사로 또쓸수 있는 us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도 가능해요. 둘다 공통점은요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어떠한 명사, 여기 앞에 있는 휴대전화라고 하는 셀폰이라는 것을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어떨 때 using을 쓰고 어떨 때 used를 쓰느냐? 현재 분사 어떤 경우를 씁니까 우리가? 그 명사가 이 행위를 직접 하는 능동의 관계이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의 관계가 됩니다. 오케이? 반면에 과거 분사라는 것은 이 그게 꾸며주는 그 명사, 여기서는 셀폰이라는 명사가 직접 뭔가 행동하는 능동이 아니고 누군가에 대어진다라는 수동의 의미거나 아니면 완료의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억 개 이상의 휴대폰이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이 휴대폰이 사용을 자기가 하고 있는 중이라는 진행이거나 능동에 따라서 좀 웃기죠. 누군가에 의하여 사용되어진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used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at least라는 단어. 적어도 최소한, 야, 1억 4천만 개, 그것들 중에 1억 4, 아, 잠깐만요. 아, 이때는 사람이네요. 적어도 뒤에. 왜냐면 여기에 이 1억 4천만이라는 거 뒤에 봤더니 명사가 폰 유저스가 나와 있으니까 휴대폰, 그러한 휴대폰 유저들 중에 1억 4천만 명은 이렇게 썼겠죠. 그러면 주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어를 앞에 나와 있던 휴대폰으로 봐버렸으면 휴대폰이 버릴 순 없죠. 그냥 버려질 거다라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will be abandoned라는 말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도 명확하게 이때 문장은 이 1억 4천만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7억이라고 하는 그 휴대폰과 같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쓴게 아니라 또 다른 숫자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1억 4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버리다는 행위를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 휴대폰을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휴대폰을 위해서 버릴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문법 하나.
선생님, 내가 알고 있기로 에브리는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먼츠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에브리 뒤에 바로 명사가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에브리 뒤에 그냥 이렇게 먼트라는 명사를 써야 되는 경우는 얘는 무조건 단수를 써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중간에 이렇게 뭐야? 숫자 해당되는 단어가 들어있죠. 혹시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우리가 서수, 기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10에서 14에서 18이라는 것은 서수입니까? 기수입니까? 기수입니다, 기수. 자, 외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좀 잠으시죠? 여기까지만 얼른 할게요. every란 단어 뒤에 이렇게 기수가 나왔을 때는 그 뒤에 복수명사를 씁니다. 반면에 every 뒤에 서수, 다시 말해서 first, second, third 같은 게 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를 씁니다. 자, 물론 every 썼을 때. 자, 그럼 이때 every 이거 every 14 to 뭐 18 month란 말은 매 14에서 18개월마다란 뜻이에요. 자, 알겠죠? 자, 이거 동안에 새로운 휴대폰으로 핸드폰을 뭐 버려버려 새폰을 산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I'm not one of those. 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Who가 나왔으니까 더 people이 선행사겠죠? 자, must have the latest phone. 가장 최신의, 여기 이 latest는 가장 최신의 휴대폰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는 아니다. 라는 뜻이고.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최신 휴대폰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한다는 그런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Actually, 신체로 나는 나의 휴대폰을 until 어느 때까지 배터리가 holds good charge, 좋은 충전이란 말은 충전이 잘 된다는 그런 의미를 쓴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까지란 말로 no longer란 단어가 뭡니까? 부정으로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의미가 달라져 버리지만 더 이상 충전이 잘 되지 않을 때까지 나의 휴대폰을 사용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at that point, 그 점에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충전 안 될까 쓴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it's time, 시간이다. 갑자기 바꿀 때 됐나 보죠? 자, so, 그래서 I figure, 나는 생각하거나 뭔가를 생각해낸다. I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 나는 뭐 한다? 교체 배터리만 얻을 거다라고. 와, 구두쇠. 아니, 구두쇠까지 아니지만,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선생님도. 선생님 휴대폰 아주 멀쩡한데 배터리 충전이 잘안 되니까 이것만 교체하는 거 좋죠. 나쁘지 않죠. 액정이 깨지고 하는 것만 아니면. 그러나 다음에 I am told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tell은 말하다는데 be told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내가? 듣다란 뜻과 같다 그랬습니다. 나는 듣기로. 배터리는 또한번 나옵니다. 더 이상 이때는 수동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더 이상 생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답은 newer technology and better features in latest phone. 더 신상의 기술과 더 좋은 특징들이죠. 그 최신의 폰들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구 버전의 휴대폰들의 배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그거는요 단지 typical 그냥 아주 전형적인 justification. 왜 이걸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화일 뿐이다 뜻입니다. 그죠? 정당할 뿐이다. 자, 그 다음에 The phone wasn't even that old. 그 휴대폰은 심지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뭐 다른 내용이 전부 휴대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거. 자, 내가 왜이 문제가 별로 별 볼일 없는 문제라는지 그거 아시겠죠? Maybe 어쩌면 a little over 1 year. 1년도 조금 더 넘지 않았을까? 정도. 자, I am just one example. 나는 그냥 단지 하나의 예다. 그리고 휴대폰이 아닌 다른 얘기를 봤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뒤에도 보면 Can you imagine?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시나리오를 갖는지 지금 다른 포커스는 없습니다. 여전히 포커스는 뭡니까? 휴대폰의 교체 주기 왜 바꿔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A번 같은 경우는 업데이팅 프로그램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어요. 그죠? 답은 못 가요, 사실은.
그렇죠. 사람들은요, 강요되어집니다. 뭐 하도록, 핵심은 바꾸도록, 그지? 뭐를,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을 바꾸도록 강요되어진다라는 의미인데, 똑같은 시나리오가 나 똑같은 상황이란 뜻이기 때문에. 자, 요런 문장이 되고, 마지막 한번 좀 봅시다. No wonder. 자, 놀랄만한 이유가 없다. 휴대폰이 take the lead란 말이 이끌다란 말은 선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관하여? When it comes to e-waste. 우리가 그 전자 쓰레기라는 이러한 부분, 분야에 관련돼서는 이 분야에 이 휴대폰이 1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가 왜 쓰레기라는지 알겠죠? 딱히 볼 만한 문제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도 의외로 많이들 틀리셨어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략하는 방식이 이글 전체의 주제, 결국은 주제와 관련된 글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제 뭔지 아시죠? 휴대폰들이 너무 최신 것만 쓰기 때문에 구 버전의 것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당위성을 여기서 이렇게 제조사들이 그런 justification, 정당성을 갖고 계속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